그럼 잡지나 아 잡지도 봤습니다. 방송에서 하신 말씀,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말인 셈이네요. 예? 이 사실이 밝혀지면 손 박사님이 아주 많이 곤란하시겠죠? 전 더 할 말이 없네요. 어쩌나. 전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이 남았는데. 전 바빠서 이만. 그래요, 그럼. 다음에 뵙죠, 뭐. 아까 그 남자 누구냐? 심각하게 보이던데? 알 거 없어. 남 일에 끼어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네. 또 방해가 됐구나. 무슨 뜻이야? 네 일에 나 관심 없는데 자꾸 심각한 모습이 보여서. 그것도 너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. 명권 없으면 그만 가져. 곧 수술 회의가 있어. 그래. 나이 순으로 보면 송인호, 송인수 박사님, 그 다음이 송인혜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한 건가? 형님, 정성. 참, 몸은 괜찮아? 아, 미안해, 태어나고 가보지도 못하고. 괜찮아요. 근데요. 그럼 병원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?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인데. 아이, 동서,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냐. 아, 가게 배달 때문에 비워놓고 나온 사람한테. 같이 좀 가주세요. 무서워서 그런단 말이에요. 아이, 무섭긴 뭐가, 응? 동서 어린애야? 혼자 다녀와, 응? 나 늦었어, 응? 아, 그리고 저기, 거기 뭐 차 좀 좀 썰어주고. 약속해놓고서 이런 법이 어딨어요. 아줌마 때문에 국조 세력 꾸렸는데. 미안이야. 그게 그렇게 됐어. 알았어요. 오늘 한 번은 내가 봐줬다. 내일부터 우리 거 먹는 거예요. 아, 거기 건어머지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. 에? 백반집에서들 난리야. 쌍둥 엄마네 밥 받아먹는 가게 물건은 못 사게 하겠대. 그냥 국밥이나 팔어, 쌍둥 엄마야. 아, 참 기가 막혔어. 아니, 자기들이 이 시장 전세 냈대요? 어, 왜 난 먹는 밥까지 참견이래요? 이 사람들이 비 내려놓을 거 없다. 가자, 가. 아, 빨리 못 와. 지효애미야, 백반 배달 그거 그만해라. 사람들 욕해. 아, 욕하라고 하세요. 저 겁 안 나요. 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상도의가 있는 법이야. 너라면 두 눈 멀쩡히 뜨고 당하기만 할 거야? 너도 이 가게집 주인 국밥집 냈다고 속상했던 생각을 해봐. 아유,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. 어머야. 큰애야. 아, 점점 왜 그래? 시장에서도 말이 많더라. 응? 애들 키우면서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. 네, 알아서 할게요. 아, 그나저나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? 어머니, 아직 점심 전이시죠? 이걸로 저랑 식사하세요, 예? 너나 챙겨 먹어라.
양선생, 나 좀 봐요. 저요? 지금 내 얘기하는 거 맞죠? 네. 그런데요? 무슨 일인지 내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해봐요. 뒤에서 열받게 하지 말고. 정말요? 진짜 화 안 내실 거죠? 강선생 사차원이라고 완전 소문 쫙 퍼졌어요. 깜짝이야. 부원장님! 그게 정말이에요? 아, 깜짝이야. 아니, 녹화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? 지금 제목이 날아갈 판에 어떻게 녹화를 해요? 아무리 부원장님이지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. 저 다른 과로 보내신다면서요.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. 아, 좀 나가줄래요? 부원장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. 좀 나가달란 말 안 들려요? 나 그냥 혼자 좀 내버려둬요.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. 예? 저요? 여기서까지 잘리면 딴 데 갈 데 없어요. 잘 아시네요. 강 선생, 알고 보니까 아주 악명이 높더라고요. 악명이라뇨?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신 거죠? 그거는 이 병원 모든 과를 섭렵한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. 아니요? 전요,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. 산부인과에선요, 하차, 거기선 애들이랑 놀다가 회진 시간에 못 들어왔구나. 그리고 비뇨기과에선 제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? 하차, 비뇨기과에서 있었던 일은 말 안 할래요. 암튼 저 일하는 똑부러지게 잘하잖아요. 부원장님, 저 오고 스케줄 꼬인 적 있으세요? 뭐, 그거야. 봐요. 그런데 제가 왜 그만둬야 하죠? 부원장님 이러시는 거요? 이거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? 뭐요? 그리고요, 부원장님실도 간호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인 거 모르시죠? 절 왜 일로 보냈겠어요? 아, 됐고요. 아. 그랬더니 나가보라고 하던데요? 잘했다. 아유, 내 속이 다 시원하네. 어? 그놈 얼굴이 참 볼만했겄다. 네. 아, 아주머니가 그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. 에이. 근데 정말로 그놈 성질이 그렇게 고약해? 응? 다른 직원들이 다 피할 정도로? 그럼요.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잘 웃지도 않고요. 맨날 야근이고요. 아랫사람 대하는 건 또 빵점이고요. 응? 암튼 매력 없어요, 그런 남자. 응. 아니, 근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높은 자리엔 가 앉아있어? 실력이 끝내주거든요. 실력 하나는 저도 인정해요. 떡볶이 다 식겠어요. 어서 드세요. 여기 맛있죠? 뭐 더 시킬까? 응? 뭐 더 먹어? 아예 예. 맛있게 드세요. 아유, 네. 고맙습니다. 필요 없으세요? 아유, 됐어요. 아예 예. 아유, 근데 나 깜빡했다.